안녕. 우리는 연고집이야. 너 고3 때 기억나? 나 고3 때는 말이야. 고3 되고 첫 자습했던 거 생각나? 그때 엄청 빨렸었는데. 맞아 진짜 이상해. 내 고3이라니. 나는 야자 시간에 닭바퀴 먹으러 가다 쌤한테 들켰잖아. 나도 영화 보러 가다 쌤한테 들켰잖아. 애들 카드 다 모아가지고 치킨 사와서 카드 아니 치킨 먹으면서 그거 봤어. DMV 이렇게. 오. 아 솔직히 야자 째기 위해서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 있어. 아 이거 진심. 고3 때는 공부 말고 다 재밌지 않아? 그러다가 한 번 더 했잖아. 너네 오늘 수능 100일 남았지? 기분 어때? 아니 우리 수능 때는 100일밖에 안 남았을 때 별로 안 남았다고 아, 막 걱정했는데 100일이나 남은 거지 뭐 하는 거야. 솔직히 100일 전에 기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? 나 기억도 안 나. 야 나 100일짜리 풀려서 뭐 딱 5일밖에 없었어. 아 너도? 나도. 어 니도? 어, 괜히 3팀 맞았잖아. 재수할 때 수능 100일 전에 그냥 집에 가면서 특별하지 않게 평소처럼 그냥 맥주 한 캔 먹으면서 갔던 것 같네요. 네 여러분 100일이라고 100일 좀 하시면 내년에 또 마실 수도 있는 거 아시죠? 야, 너 수능 정말 뭐했니? 나 그냥 드라마 봤는데. 그 수능 전날에 우리 시험장 미리 가보잖아. 맞아 기분 진짜 이상했지. 근데 나는 정말로 수능 전날에 30분 잤어. 형 나는 개꿀 잤는데. 나는 수능 끝나고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기분? 그런 기분? 저는 약간 현실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정말 이게 다 끝난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멍했던 것 같아요. 이걸 위해서 12년을 고생했나 싶기도 하고. 엄마는 시험장 앞에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. 아 맞아. 그 카페에서 같이 채점했는데 나는 택시 타고 집 가면 채점했잖아.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. 학교 내신 챙기기도 힘든데 수능까지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심했어. 고3이 제일 힘들긴 하지.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. 친구들도 다 예민해서 별거 아닌 걸로 막 싸우고 그랬어. 아 맞아. 나 담임쌤이랑 상담했을 때 인설 못할 거라 생각했어. 수능 끝나고도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되게 많았었는데 수능 성적표 딱 처음에 받고 든 생각이 아 됐다 이거 어떡하냐.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니까. 아 근데 수능 성적이 다가 아닌데. 맞아 진짜 인생 끝난 기분이고.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?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어. 근데 너도 많이 힘들지? 그런데 100일은 정말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야.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줄게. 고자식아 마스터! 생명유전 마스터! 한국사 연표 마스터! 수학 5개년 기출 한 번씩 더보기! 또 뭐 있지? 마음의 준비! 영어 연계 교재 1회부터! 처음 보는 탐구 과목 끝낼 수 있어! 진짜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지? 수능 별일 아닌데. 맞아 맞아. 나 고3 때 생각보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나도. 난 수시 쓸 때 엄청 초조했었는데. 그래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.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. 너 진짜 잘하고 있어. 100일이면 강의상도 변하지. 충분해 진짜야. 괜찮아. 나 별거 아니야. 쉽게 생각해. 너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끝까지 하면 돼. 파이팅! 걱정하지 마. 맞아, 다 잘 될 거야. 너. 네. 동문이 되어라. 파이팅. 파이팅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딱 100일밖에 안 남았어. 파이팅. 100일만 더 힘내자. 응원할게. 앞으로 좀 더 힘들겠지만. 그래도 정말. 수고했다.